맨날 얍삽한 슈퍼카만 타다 보니 당신의 와일드함이 사라졌다고요. 운전도 못하는 시민차들을 전부 다 부셔버리고 싶은데 당신에게는 적당한 차가 없다고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튼의 남부산 드레스, 신규 차량 4인승의 D클래스 드라우그르. 이동수단 지원을 보시면 이게 오프로드 차인지 슈퍼카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마찰력, 가속력, 최고속도 다 높아요. 구매 가격이 두 개예요. 140만 달러 아니면 187만 달러. 지금 새로 추가된 카유페레코 레이스를 10번 정도 완료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할인단 필요 없어요. 빨강색으로 구매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D클래스 드라우그르. 일단 차체가 진짜 커요. 제 캐릭터보다도 높이가 높죠. 자동차를 보시면 바퀴랑 엔진룸이랑 뼈대밖에 없어요. 문짝이 그냥 철판대기로 대충 만들어졌고요. 창문 따위는 없습니다. 제가 앞유리창은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아, 유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유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를 보시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이 섬세한 라이트 표현, 그리고 밑에는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군요. 참고로 랠리카들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를 테이프로 붙여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느낌을 살려준 것 같아요. 곰내 디자인인 거 뭐죠? 이 비 맞으면 여기 물이 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아마 다 빠질 거예요. 다음엔 뒷모습, 테일리프가 기역자로 생겼네요. 진짜 특이해요. 뒤쪽에 스페어 타이어 두 개 달려있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좋습니다. 나가볼게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그렇지. 아니 뭔 오프로드 차가 엔진이 이렇게 크죠? 엔진 사이즈가 거의 뭐 부가티급이에요. 엄청 크네요. 이게 뒷좌석도 그렇고 앞좌석도 그렇고 시트 조절은 안 될 것 같아요. 뒤에 타시면 이런 모양, 내부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 여기가 열리죠. 스페어 타이어를 꺼낼 때는 뒤쪽 트렁크를 열면 되겠습니다. 구동 방식은 4륜구동. 오케이. 제가 미개조 카마초랑 레이스 한번 즐겨볼게요. 34만 달러의 강력한 오프로드 카 출발. 와우, 저 스타트 진짜 빨라요. 카마초 못 따라하고 있네요. 제가 훨씬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죠. 확실히 가격 차이가 몇 배가 나죠.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거 뭐야 이거. 지금 속도를 보시면 100마일이 나옵니다. 오프로드 차가. 제가 바로 핸들링도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살짝 속도 줄이고 왼쪽으로. 잠시만요, 뭔가 이상한데. 아니, 오른쪽으로. 아니 너무 잘 들어가는데 이거? 여러분들 얘는 그냥 슈퍼카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통 차체가 높으면은 급하게 핸들을 돌렸을 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차도 넘어가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급하게 오른쪽으로. 차가 옆으로 안 넘어가요. 진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개조를 해볼게요.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제가 앞범퍼를 확인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차량답게 여기 뭐 견인장치라던가 그런 거 달리고 있습니다. 2차 실드 범퍼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문짝, 이걸 또 바꿀 수가 있네요. 하지만 전부 다 철봉이에요. 튜브 앱도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가 옆에 달려있었네요. 종류는 이 정도. 뭐야 이거, 황소뿔? 골라드려야죠. 그 다음에 그릴, 밑에를 봐주세요. 여기 뭔가 바뀌고 있죠. 라이노 스키드 플레이트, 경적은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라이트. 그 다음에 상징, 와 진짜 이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상징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포뮬러 레드, 그리고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와, 그 다음에 시트를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보는 시트들이 몇 개 있군요. 컴페티션 시트, 그 다음에 스키드 플레이트, 밑에 여기 라이너 스키드, 그 다음에 스노클, 램 스노클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일러, 아 옆에 철판이 생기네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스펜션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트랜스미션 풀어, 그 다음에 트렁크 뒤쪽에 있는 타이어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스턴트 케이지와 휠,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사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바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츄아쿠초, 맥스웰 베이그런트, 카니스 카마초, 오셀럿 파리아, 그로티 이탈리 GTO, 나이트 샤크, 딩카 제스터 클래식, 그로티 X80 프로토, 아피드 카라카라 4984, 그로티 이탈리 RSX, 인폰테 디럭소. 출발 하트. 오마이갓, 제가 굉장히 스타트가 빠르네요. 가자 가자. 와, 카마초가 진짜 빠르네요. 개조라니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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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게 첫 스타트가 굉장히 빠르긴 한데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군요. 자, 1등은 파리야. 제가 카마초랑 힘 겨루기 한번 해볼게요. 출발! 출발! 아, 역시나 힘은 제가 더 세요. 카마초.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원 몰 타임. 출발! 아, 확실히 힘은 제가 더 센데 카마초가 좀 더 빨랐다는 거. 제가 이번에는 나이트 샤크랑 힘 겨루기 해보겠습니다. 출발! 웻? 아, 나이트 샤크는 못 이겨요. 얘는 군사 차량이죠. 이거는 못 이깁니다. 이번에는 카라카라. 출발! 카라카라도 제가 이기네요. 이제부터 카유페르코 레이스로 들어갈 거예요. 파라다이스 쟁취. 출발 갑시다. 출발.
어, 이게 바이크도 고를 수가 있었네요. 여기로. 이게 지금 무충돌이라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충돌이 가능했다면 바이크 유저분들이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오른쪽 이 전봇대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포였으면 부셔졌는데 그 탄은 이게 안 보여진단 말이야. 체크. 체크하시고 오른쪽 아니 왼쪽 이쪽으로. 확실히 오프로드 차가 좋은 게 흙길을 달려도 안정성이 뛰어나요.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으로 살짝. 오 핸들링 굿. 핸들링 굿. 핸들링 굿.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지 스무스하게. 아 나 이 나무를 진짜 조심해야 돼. 나무. 1등은 드라우그르. 그렇죠 드라우그르가 진짜 좋은 차예요. 다음에는 이 산을 넘어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직진으로 정상까지. 어? 지금 많은 차량들이 참가하고 있어요. 나이트샤크, 가마초, 디럭소, 토레아도르, 그리고 스크램제트까지. 출발 출발 갑시다. 너무 서두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앞에 가면 다 떨어질 테니까. 쌩쌩 쌩쌩. 나이트샤크보다 훨씬 더 잘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경사가 심한 것도 문제없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인칭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 앞에 있는 절벽 저기도 넘어야 돼요. 제 앞에 달리고 있는 거는 저게 뭐죠? 드라우그루. 여기서 길을 따라서 잘 가야 돼요. 괜히 바위 밟지 말고 이쪽으로 쌩쌩. 어 제가 등판 능력이 카마츠보다 좋은 것 같아요. 살짝 점프. 안돼 떨어지면 안되는거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괜찮아. 야 이거 뭐 항아리 게임도 아니고 이런 제작. 아 카마츠도 떨어졌습니다. 여기 아 안될 것 같은데. 여기는 바위가. 아 여기는 바퀴가 안들어갑니다. 안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미션 클리어. 하이어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착지 잘하시고. 여기서 안 미끄러집니다. 이 차는 강력하니까. 아 카마츠 또 뵙네요. 자 1등은 나이트샤크.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절벽을 다시 넘어볼게요. 가속 받지 않고 살짝 걸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출발 스타트. 가세요 여러분들 가세요. 나이트샤크 당연히 올라가고요. 카마츠 올라갑니다. 저도 올라가 볼게요. 스타트. 여기는 근데 뭐 무난하게 다들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성공. 카마츠도 마찬가지로 성공. 자 다음 절벽은 여기. 지금 카마츠랑 이 차랑 둘 다 웬만한 절벽은 다 넘어요. 출발. 여기 카마츠가 과연 넘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웬? 카마츠! 카마츠! 약간 미끄러지죠? 저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좀 더 높이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를 넘으면은 카마츠보다 뛰어난 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넘으면은 카마츠보다 뛰어난 차가 되는데 아 정말 여기 지금 모든 차가 다 못 올라요. 여기서 드라우그르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제작. 여러분들 도움닫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출발 넘어주세요. 출발. 먼저 카마초 성공. 성공이죠 성공. 그렇다면 저도 성공해야 됩니다. 나이스 샷. 여러분들 카마초랑 드라우그르랑 차이점을 못 찾겠어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이 차가 핸들링이 더 좋고 카마초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침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저기 요트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멤버를 보시면 룬자바, 나이트샤크, 카마초, 베이그런트 이렇게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제가 제일 먼저 갈 거예요. 제발 제일 먼저 나오시고 나오시고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가 최대한 멀리 최대 멀리. 아 여기까지. 1등은 룬차바, 2등은 나이차크, 3등은 에버론, 그리고 4등은 제차, 5등은 카마초. 아니 에버론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다면 이제 조갑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최고의 오프로드카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